그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진짜 전해드렸어요. 유가족분들에게. 97년생 대학생 김수민. 저는 97년생 딸아이를 둔 김수민입니다. 49살 이여연입니다.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점심시간 돼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은행에 가서 그때 세월호 참사 뉴스를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도 그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진짜 좀.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언제 세월호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? 제 생일이 딱 4월에 있어서 매해 제 나이 숫자가 바뀔 때 그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들으면서도 그 일주기 집회를 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나 광화문 갈 건데 같이 갈래?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뒤돌아서 집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걸 계속 보면서 좀 죄스럽게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.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. 추모 스티커 제작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요. 160만 원 정도가 모여서 4.16 연대에 기부했습니다. 우리의 이제 저의 무관심이 이런 참사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댓글 다는 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댓글도 좀 달게 되고 좀 많이 좀 참여하게 된것 같아요.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? 올해도 중학교 학생회에서 제그 스티커 이미지를 쓰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. 그날의 증인들, 그날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.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그 아이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셨으면 그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진짜 전해드렸어요. 유가족분들에게. 너무 예상치 못한.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. 태권도를 좋아하고 검사를 꿈꾸던 경빈이의 엄마 전인숙입니다. 97년생 대학생 김수민. 제 생일날이 참사 다음 날이었는데 이 친구도 참사 일주일 전이 생일이라고 하네요.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반 꿈돌이 준영이 아빠. 아이들이 지켜주는 아빠고 오은진입니다. 이화연님의 이야기입니다. 저희 배우자죠. 준영이 엄마가 하필이면 준영이 엄마의 나이와 아들이 97년생이었던 거 상당히 아프네요. 이분께서 노란 리본을 달고 광화문 현장에도 가서 알리시고 또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도 참여를 많이 했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우리 어머님, 아버님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가족들보다 더 가족 같은 이야기를 써준 것 같고, 정말로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아 주겠다. 정말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저희 가족들, 이분의 뜻과 말을 계속 가슴에 담고 지치지 않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서 안전나라 가게 이 이화연님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
참 저도 살면서 살면서 너무 내 나를 위해서만 좀 살아왔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크라우드펀딩을 키우고 나서 너무 커져서 내 진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그림을 그려서 시작된 일인데 이게 내 욕심은 아닌지 계속 생각했거든요. 그 제 크라우드 펀딩 진행할 때 무료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둔 친구 이름이 딱 경빈이에요. 송경빈이거든요. 이렇게 많이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.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